만들어 놓은 모형이지만 이쪽 편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건강한 상태의 잇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위엔니도 마찬가지죠. 어느 정도까지 건강한 잇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칫솔질이 오랫동안 잘 되지 않아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들이 치아의 목 부분에 이와 잇몸 사이에 달라붙어서 굳어버린 치석들이 존재하고 있는 반대쪽의 잇몸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잇몸뼈가 흡수됩니다. 염증으로 인해서 녹아내리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와 이 사이에서 잇몸뼈가 내려간 구멍들이 드러나게 됩니다. 이런 경우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간격이 되게 넓어지는 거죠. 모든 치아 사이의 공간을 한 개의 한 사이즈의 치간칫솔로 닦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보통 치간칫솔이 이렇게 생겼는데요. 이렇게 생긴 치간칫솔을 이 공간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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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쑤시듯이 닦는다는 것은 치아의 표면이나 혹은 바로 밑에 쪽의 잇몸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뿐더러 완벽하게 치아면을 닦아내기는 어렵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것은 치아 사이의 공간에 꽉 차는 알맞은 사이즈를 공간마다 다르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이즈가 가장 알맞은 사이즈인지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